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종목이 대박이 날 것인가 쪽박이 날 것인가 이런 것은 대충 사명 보면 압니다. 종목명 보면요. 종목명, 아휴,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안 되고, 아무튼 이 회사의 얼굴이 자꾸 바뀐다. 이건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인데, 그 전에는 휴림스였고, 그 전에는 SNH였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SNH 때 바닥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주로 그때 당시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닥 분석가가 몇백 원이었으니 몇백 원. 그 종목이 99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가 있다. 제가 미리 전제조건을 확실하게 달아드립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재수 없으면 패가망신한다. 결론부터 먼저 내드리고 자세한 시황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바닥주를 미리 바닥에서 선점하시고서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지천에 깔려 있다.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의 시황 분석, 차트 분석을 내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이런 꿈의 종목. 자, 100에서 200%, 300% 오를 종목, 500% 오를 종목, 400% 오를 종목, 이런 꿈의 수익률을 줄수 있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1000만 원 매수를 하고 재무만 이상, 현재의 재무만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1년, 2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500%를 먹을 수도 있고 300%도 먹을 수 있고 1000% 수익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 100개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 바닥에서 이 종목이 10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약 900%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요. 자, 지금은 저희 나를 따르는 자 카페에서 별도로 분산이 된 카페입니다.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이렇게 별도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전에 카페에서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가 제공을 했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물려 있다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만데 왜이 종목이 만 원까지 올랐다가 만원 근접가까지 올랐다가 이 종목이 지금 몇천 원대로 급락을 하는가? 700% 800% 급락을 하는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시면 압니다. 제가 애초 처음에 SNH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몇년 전에 보고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은 종목은 아니다. 다만 이 구간에 잠재자산을 봤을 때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당장 이 종목에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수 있는 구간에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낀걸 제가 포착하고 이 종목 너희들 사놓고서 1, 2년만 기다리면 최하 10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꿈의 바닥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저한테 이 비용을 내고 지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해놓고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용돈을 줄여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적금 들듯이 모으시면 나중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 그 당시에 NH 아, 저 뭐야 SNH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3년도 이후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1,000원 근저가에서 매수 의견 드렸을 때의 주가 예측 정보입니다. 현재는 사명이 바뀌어서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죠.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들어가십시오. 바닥 매수가 1,720원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수익 내고 다시 이 종목이 하락합니다. 하락해서 이 종목을 다시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이 다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렸을 때가 2015년도. 자, 처음에 1,700원대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서 수익 먹고 빠져나오고 경기선을 지지를 못하면 강한 하락장이 온다.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은 익절치고 그 다음에 하락장이 오니까 진입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이 1,000원대까지 빠진 겁니다. 2013년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 1월달 이제 다시 바닥이다. 1,000원이다. 잔자자산을 보니까 세력이 아주 강하게 꼈다. 손절가 잡고 이 종목은 매수 진입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진입 신호 넣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 쳤습니다. 매수 진입 들어가십시오. 1월 7일날 작전 세력이 강하게 꼈다. 1,000원이다. 매수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1월 8일날 상한가 쳤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면서 1000%의 수익이 났었던 이 분석 자료인데요. 이때입니다. 이때죠, 이때.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 이 종목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자, 바닥에서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대량 거래량 막 터지죠? 이 종목? 대량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대량 거래량이 막 터집니다. 1,000원대에서. 자, 1,000원이죠. 여기에서 1,000원에서 지지받고 10,000원 가까이 올랐으니, 이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이때에 또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매수를 하실 땐 이거 감수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넥스트 바이오 홀딩스의 지금 현재의 이때 당시의 재무구조상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구간의 잠재자산하고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건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 물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실 분은 제가 더 이상 말안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해서 만약에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후회를 할수 있는 그런 위험 구간이다라는 건 제가 팁은 드립니다. 제가 팁만 드립니다. 팁. 목숨 걸고 진입 들어갈 때 대박을 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들어갔을 땐 그만한 희생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결국은 이 종목은 훗날 개미들의 피눈물을 빼먹을 종목이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차트상 바닥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섣불리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기술적 반등은 지금 올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건 제가 힌트 드립니다. 팁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이 사기꾼들 카페에 속아가지고 피눈물을 다 고열을 빨려먹고 앉아가지고 작전 세력들한테 뒷돈 대줬던 우리 불쌍한 개미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면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날이 올 것이다. 제 얘기 명심하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라도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